안녕하세요. 11월 7일 토요일이네요.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I throw it together at the last minute. 네, 오늘은 바로 영어식 사고로 본문을 갖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테일러, I think you didn't hand in your report yet. 자,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 그죠? 나죠. 예, 조사 붙여야죠. 나는, 내가, 또는 저는, 제가 이렇게 되겠죠? 자, 높임말도 되고 낮춤말도 되고 평어도 되고요. Think,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 뒤에 또 주어 동사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조사를 어미를 붙여주면 좋겠죠. 내가 생각하건대, 제가 생각하건대 You didn't hand. 당신은, 너는 어떻게 되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뭐를요? 뭐를 하지 않았어요? Hand. Hand는요. 손으로 건네는 거, 손으로 건네는 거예요, 그죠? 손으로 건네는 거. In, 공간 안에 이렇게 되겠죠? 자, in, 공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인가요? Your report. 근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hand your repo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레포트를, 그죠? 공간 안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서 You didn't hand your report in yet 이렇게 되고요. in이 여기서 해서 공간 안에 어떤 공간 하겠어요? 그 레포트를 건네야 되는 그런 장소를 in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yet는 뭐죠? 아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방금 전 단어 덧붙이 설명하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단 이제 낱말에 어근이라 그러죠. 어근이나 그 낱말에 어미나 조사를 적절하게 붙여서 의미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하고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다가 안 되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Here it is.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되죠. It는요. 그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Your report. 이제 report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출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Actually, actually는 뭐예요? 실제로 나는, 저는, couldn't는 뭐죠? could not의 줄임이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할 수 없었어요. 아, 오늘 토요일이라 비도 오고 하는데도 손님이 좀 그래도 있네요. 그래서 매장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끊겼다 이랬다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couldn't,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could not의 줄임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 할 수 없었어요.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put 하는 거를요. 그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식이에요. put 하는 거, put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놓는 장면이에요. 뭔가를, 물건을 이렇게 살짝 놓는 장면. 이해되시죠? put 하는 걸 할 수 없었다 이런 거예요. enough, 충분히, 부사죠. 충분히, 그죠? 뭐를 그러니까 충분히인데 이제 뒤에 effort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충분한 노력을, 이렇게 충분한 노력을 put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in은 뭐예요? 공간 안이에요. 공간 안. 공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it는 뭐예요? 여기서는요. report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report라는 공간 안에 충분한 effort. 그죠? 이거를 놓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게 뒤에서부터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I couldn't 뭐 할 수 없어 put 하는 거를, 어떤 거를, enough effort를 공간 아닌 그것에,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죠? Was that
왜 있지? 왜 있지?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앞에 I couldn't put enough effort in it. 이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왜 있지 그것이 테일러? I threw it. 나는 threw는 뭐예요? Throw. THROW의 과거예요. 그래서 throw의 과거형에서 던졌다. It. It는 뭐예요? 그것을 던졌다 이게요. Together. Together는 뭐예요? 함께 해서 이런 뜻이죠. 네, 이게 이제 throw it together 이렇게 해서 급하게 썼다 이렇게 막판에 급하게 썼다 이 표현이거든요. At the last time 대상은 at이죠. 대상이에요. The last 대상은 the last minute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ast minute니까 마지막 minute 분, 그죠? 시간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분에, 마지막 그 최후의 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함께 그것을 던져버렸어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막판에 내가 급하게 썼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는 사이에 오늘의 과제가 오늘 나왔네요. 자,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판에 급하게 썼거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왜 급하게 썼느냐? 이 through가 썼다는 얘기가 아니죠. 던져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왜 이 문장 속에서 이게 급하게 썼다는 표현이 되는 건지. 그 여러분들도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I threw it together 하면 나 급하게 썼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외웠던 문장입니다.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자,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어떡하지? 이렇게 표현할 때 나가는 거 있었죠. 그죠? What if입니다. What if.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what if, if가 조건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어제 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춘천에 계신 분 함께 만나요. 자, 노트에다가 영어로만 하시고 그 영어만 보시고 영어로 스피크아웃하는 연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